네, 자 계속해서 에르 코리아 솔로킹 토너먼트. 자 이제 결승전, 대망의 결승전으로 경기 중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해어 갱맘 선수 그리고 나진옥규 선수의 그 결승전 첫 번째 세트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뱀픽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자 먼저 뱀픽 만나보면서 화면을 통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측에 나진옥규, 우측에 진해어 갱맘 선수. 저게 뭔가요? 모데카이죠. 전우협은 그래도 단체라도 남아있는데, 네. 저 챔피언 아예 단체도 없거든요. 한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는, 없다고 하는 것 자체로도 표현이 틀렸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예 없다라고 네. 하는 게 맞지 않는 그런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밴이네요. 픽은 되고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픽은 되고는 있는데 버프가 됐거든요? 아, 그렇죠. 최근에 버프 한번 됐죠. 버프가 됐는데도 어렵다 라는 얘기를 실제로 들었는데, 일단은 칼리스타가 나오고 나서 꼽은 거로 봐서는 갱맘 선수는 파이법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게 모데카이저가 안 나오는 건 1대1에서 약하기보다는 갱킹을 당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1대1이기 때문에 모데카이저는 네, 괜찮은 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네, 노갱킹이기 때문에 1대1이기 때문에 이거 궁극기를 버리고 가는 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자, 일단 칼리스타와 모데카이저를 선택한 나진옥규 선수와 네, 괜찮네요. 갱맘 선수입니다. 모데카이저. 과연 갱맘 선수가 이 모데카이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지금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시선들이 네, 이 갱맘 선수의 모데카이저처럼 끌고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데카이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만 했을 때는요. 네. 모데카이저가 평타를 넣는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칼리스타라는 챔피언 자체가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때리기 때문에 뚜벅이 캐릭터들은 계속해서 카이팅을 당하기 마련인데 네. 모데카이저 스킬 자체가 뭐 바로 앞에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킬은 넣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평타 딜이 가미가 안 된 모데카이저가 칼리스타를 압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칼리스타의 순간적인 누킹을 모데카이저의 쉴드로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일단은 급선무인데, 그 상황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무엇보다도 갱맘 선수가 이 관심을 끌어모으는데 일가견이 있는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하네요, 모데카이저. 야, 그냥 한 방에 모든 이의 관심을. 네. 칼리스타 픽이 된 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모데카이저가 나왔다. 네. 이거 하나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후픽임에도 불구하고 모데카이저 선택을 했어요. 아, 근데 사실 모데카이저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또 이걸로 이기면 대박이거든요. 결승전에서요. 네, 자, 진해어 갱맘 선수, 나진옥규 선수, 자, 경기 준비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양 선수들의 결승전 그 첫 번째 세트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하단 블루팀 나진옥규 칼리스타, 상단 레드팀의 모데카이저 갱맘 선수입니다. 일단 둘 다 전멸을 들고 왔네요. 옥규 선수도 전멸. 네. 사실 옥규 선수는 보호막을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 전멸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모데카이저는 청갑을 시작을 하고 있네요. 아, 모데카이저 멋있네요. 네. 진짜 저 뭐 발도 크고 저 철퇴도 네. 집채만한 걸 들고 있어서 생긴 건 진짜 멋있어요. 약간 네. 흑기사 느낌의 그런 챔피언인데 네, 또 말하자마자 숨어주는 센스. 네, 모데카이저 네. 같은 경우에는 탑에서도 기용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항상 탑이나 미드나 모데카이저의 약점은 뭐였냐면 이게 갱킹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라이너들은. 근데 모데카이저는 어쩔 수 없이 라인이 밀리다 보니까 갱킹을 좀 많이 당하는 캐릭터고, 이거를 제 기억에는 푸만드 선수가 이걸 서포터로도 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사용을 안 했죠. 예전에 딱 한 경기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서포터 캐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항상 좀 고려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생존기 여부인데, 일단 순전 1대1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강한 캐릭터로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건 칼리스타의 무빙이에요. 검정 방토를 펄럭이며 다가옵니다. 갱맘 선수 모데카이저. 자, 과연 어느 정도의 그런 챔피언 활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그럼 옥규 선수의 이 칼리스타 컨트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거거든요? 저렇게 무빙이 되는데 스킬은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이후에 옥규가 흠낫이나 네. 도란이 많이 보유된 상황에서 무빙을 계속하는 옥규를 평타 딜을 넣지 못하고 스킬 딜로만 잡을 수 있느냐거든요? 계속해서 스킬 넣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쉴드가 쌓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뭐 저레벨 구간에서는 쉴드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평타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축적이 안 되고요. 그래도 딜기환 잘해주는데요. 여기까지는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네, 근데 그래도 이게... 혹시 따라하시는 마세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순전히 스킬만 쓰고 있거든요. 이게 평타 딜을 넣어야 되는 게 게임 자체의 평타 딜도 굉장히 세거든요. 계속해서 공략 글에 Q평, E평 이런 얘기가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평타 데미지가 가미가 돼야 세다라는 건데 모데카에서 네. 순전 스킬만 쓰는데 이길 수 있을지.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걸 모든 것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느낌은 약간 차륙쇼 비슷한 거예요. 네, 모데카이저 선택은요. 예. 아, 근데 이길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갱마음서 그냥 생각 없이 고른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뭔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갱마음 선수. 자, 모데카이저 선택했습니다. 이거 근데 결승전 맞죠? 네, 결승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을 밀어야 좀 유리하게 갈 수 있어요. 갱맘 선수는 쉴드를 쌓으려고 하면 미니언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일단은 청갑의 5포션이기 때문에 포션을 전부 먹어주면서 라인을 밀면서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소문보다는 잘 버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생긴 것 자체로 단단하게 보이고 네, 지금 옥규 선수의 체력이 얼마 없는 가운데 아파요. 이걸? 한간에 들려오는 소문보다는 의외로 괜찮은 챔피언이네요. 네. 오, 지금 뭐 맞아도 맞은 것 같지 않고요. 강철 같은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럼 확실한 건 그거죠. 6레벨 이후에 만약에 모데카이저가 진짜 네, 그 천운을 점지해서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은 세레모니아는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또 새로운 챔피언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승리를 가져간다면은 네. 막 상대방 이제 그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챔피언이라 세레모니아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세트, 네, 말씀하시죠. 네, 옥규 선수가 지금 약간 밀리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원딜 캐릭터들은 흡혈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금까지는 아예 공격 아이템이 없는 상황에서의 딜교였고 스킬 데미지가 당연히 세겠죠. 스킬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계속해서 공격 아이템이 올라가게 됐을 때도 버텨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공격 아이템이 나오고 나서 이제 뭐 흡혈 같은 것도 갖춰졌을 때 그때도 모르데카이저가 유지력을 보여줄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선수는 약간 신챔피언이 나와서 많이 당황한 것 같지만 서서히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데카이저도 코어 아이템을 뽑아야 그쵸. 이게 이런 식의 딜교환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네. 라인을 밀 때만큼은 좋지만 밀지 못할 때 그 손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게 그렇죠. 포탑에 왔을 때 이때도 스킬로 딜교환을 하지 못하게 오규 선수가 미니언 뒤에 안 서 있죠. 넌 미니언 먹어라 라는 오 클리어 진짜 기가 막힌데요. 신챔피언의 위용. 이게 사실 신챔피언 나올 때 약간 좀 오피스럽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라인 미니언 기가 막혔어요. 평타. 평타를 넣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게 뒤돌아섰을 때 리스크는 정말 구멍 송송 뚫리네요. 방금은 옥규 선수가 약간 좀 벽 쪽으로 가면서 갱마음 선수가 좀 네,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죠. 네. 이게 사실 미드라인에서 대결이 벽이 좀 옆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벽 쪽으로 가니까 갱마음 선수 바로 또 뒤돌아서네요. 자, 이게 들교환에서 지금 네, 상당히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갱마음 선수인데 6레벨? 자, 6레벨 먼저 찍었습니다. 굴었어. 이거 체력 채우는 포션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잡겠다라는 게 아니고 네. 상대 한번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궁극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와, 깔끔해요. 이게 뚜벅이와 뚜벅이가 아닌 거의 차이가 네, 조금씩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간적으로 뭐지 이 스킬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신스킬이죠. 지금 유저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옥규 선수는 예전부터 플레이를 했고 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AD 캐릭터의 아이템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딜교환에서 조금씩 우위를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남아있는 체력이 약 반절 정도 남아있는 양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네, 못 맞추고요. 저게 또 못 맞추면 약간 좀 부담이 있는 게 결국 본인 체력 소모에서 스킬을 쓰는 챔피언이라 네. 맞췄을 때는 쉴드가 차면서 버티겠지만 못 맞췄을 때는 손해가 크죠. 아, 이거 죽겠어요, 갱맘 선수. 산게 아닙니다. 아, 평타 한 대는 쳤나요? 한 대도 못 친 것 같은데. 평타 나가는 영웅이었나요? 네. 네, 아 이게 선수. 저 철퇴가 때리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때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약간 지금 네. 심정으로는 그냥 철퇴를 던지고 싶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드디어 나왔어요. 모데카이저의 코어 아이템 흡혈의 총이 나왔습니다. 네. 네, 저게 나오면은 이제 맞으면서 이제 피 회복도 하고 쉴드를 통해서 상대의 딜로스를 시키고 체력 소모가 없이 계속 스킬을 쓰는 건데 이 타이밍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갱맘 선수는 아이템은 총인데 뭐 형태는 못 맞춘다는 거. 자, 갱맘 선수, 옥규 선수 약 7분 52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막 밀어야 돼요. 이제 옥규 선수가 CS를 놓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솔로킹 토너먼트에서는 CS룰도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못 먹었던 거 계속 라인 밀어주면서 옥규 선수 괴롭혀줘야지 다시 한번 당겨지는 라인이 나오게 되면은 게임 힘듭니다. 저 레벨 앞서 나가고 있는 갱맘. 네, 역시 레벨 찍어줍니다, 옥규 선수. 라인 미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은 라인을 밀어야 그만큼 쌓을 수 있는 쉴드량도 많아지거든요. 네. 아, 거기에 포탑 데미지 누적은 불가능하네요. 근접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좀 아이템 그런 트리에서 네, 좀 파 해법을 찾아보고 있는 갱맘 선수 때 괴롭습니다. 다가서기 무섭게 체력이 반절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후픽인데도 모데카이저 꺼냈다라는 거는 분명히 파이법을 알고 있다라는 건데 숙종 타이밍만 기다렸던 느낌이거든요. 옥규 선수의 칼리스타만 아니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칼리스타는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CS 누적 너무 많이 되고 있죠. 20개면은 거의 가져갔어요. 옥규 선수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CS가 지금 20개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스킬을 좀 지나치게 아끼는 모습인데요. 놓치는 CS가 많아지고 있죠. 8레벨. 결과적으로는 킬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포탑도 못 때리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킬로 가줘야 되는데 옥규 선수 싸워주질 않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 고통받습니다. 갱맘 선수 다가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쵸, 붙어줘야 되는데 경마! 평타 때렸어요! 평타한테 때렸어요! 평타! 철퇴가 무겁나요? 많이 네. 무거운 느낌이죠? 네. 역시나 평타는 때리기는 일단 한 대를 때리긴 했는데 때리니까? 네, 근데 한 방은 되게 아프네요. 솔직하긴 합니다만 그게 다였어요. 네, 뚜벅이와 팔딱팔딱 뛰는 우큐. 네. 약 한 3초 정도만 더 있었으면 갱맘 선수가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드는 정말 아까웠던 네, 자, 양 선수들의 첫 번째 세트였습니다. 정말 쫄깃한 경기였습니다. 아, 뭐 신챔피언을 꺼내들면서 상황의 네. 반전을 노려본 갱맘 선수였는데 역시나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네. 칼리스타만 아니었으면 괜찮거든요. 네. 그 저렇게 이동하는 스킬들이 쿨다운이 있으면 모데카이저가 충분히 할 만한데 칼리스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모데카이저의 평타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네,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후픽이었는데 골랐다는 게 좀 충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모데카이저 그 신 챔피언에 대한 네, 여러 가지 그런 스킬들을 보여주면서 결승전 첫 번째 세트 정말 간발의 차이로 패배를 겪고만 이 갱맘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 두 번째 세트를 앞두고 역시나 결승전 역시 3전 2선승제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옥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그대로 네, 1등을 옥규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양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옥규 선수 그리고 갱맘 선수. 자, 과연 3픽인 갱맘 선수는 어떤 챔피언 선택을 할지 양 선수의 챔피언 뱀팩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좌측의 갱맘, 우측의 옥규입니다. 진지하게 그레이브즈를 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갱맘 선수가 안 고르면 옥규 선수가 고를 것 같은데 갱맘 선수가 고를 생각인가요? 자, 일단 첫 번째 세트에 선택했었던 칼리스타를 밴을 하는 갱맘 선수고요. 자, 마지막 밴을 남겨둡니다. 나진호 옥규. 사실 원딜 밴을 3개를 해도 많이 살아있어서 옥규 선수는 다 고를 수 있다 보니까 모데카이죠? 설마요. 네, 지금은 사실 뭐 하나 밴에서 해결되는 건 아닌데 케이틀린도 벤이 모데카이죠. 네.
역시나 그레이브즈였고 그레이브즈 나옵니다. 나올 걸 알고 있었나 보네요. 바로 우르곧. 이거는 예상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브 주고 우르곧 타자 이 생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선수들의 두 번째 세트 뱀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갱만 선수 그레이브즈, 자 그리고 옥규 선수는 우르곧, 우르곧. 아, 또 전우엽의 부름을 받아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해서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르곧을 다시 한번 선택한 옥규 선수인데 이 우르곧이 예능픽이 아니라는 것은 네, 이미 4강전에서 한번 보여준 바가 있죠. 보여준 바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라인 푸시였거든요. 그레이브즈를 상대로 했을 때는 네. 옥규 선수가 고른 우르곧이 분명히 맞딜에서는 충분히 할만하지만 계속해서 미니언을 끼고 싸우는 앰비션의 그레이브즈가 다시 한번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라인 푸시를 하는 갱맘을 옥규 선수가 라인을 똑같이 맞춰주면서 딜교환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산탄사격은 라인을 쉽게 밀다 보니까 네. 옥규 선수가 분명히 그 점은 생각을 하고 골랐을 텐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선수들 자 역시나 뭐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1세트에 이 갱맘 선수의 관심으로 네, 저 그 모데카이저의 그 기대가 한껏 올랐다고 하면은 두 번째 세트는 역시나 낮이 높게 우르곧. 이 우르곧이 어느 정도의 그런 네,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네, 궁극기를 얼마나 또 잘 넣어줄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아까 그 초동력학 위치 전환기를 썼을 때 그 네. 순간적인 버프가 됐던 우르곧을 그레이브즈가 그냥 궁을 안 쓰면 그만이에요. 시간을 벌고 그냥 이동만 된 상황에서 빠지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옥규 선수의 궁극기는 포탑을 끼고 하는 초동력과 위치 전환기가 아니라면 크게 쓸모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옥규 선수와 앰비션 선수의 그 4강전 경기에서 우르곧과 그레이브즈의 경기는 앰비션 선수의 그레이브즈로 승리로 남바가 있거든요. 자, 과연 옥규 선수 이번에는 갱맘 선수의 그레이브즈를 상대로 네,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시현에서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갱맘 선수의 그레이브즈. 갱맘 선수야 뭐 다 원딜을 잘 다루고 있어서 그레이브즈를 다루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 좀 중점이 되어야 될 플레이는 역시나 이제 이전에 앰비션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상대방의 수류탄이 딱 날라오는 그 타이밍 때 빨리 뽑기를 이용해서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 차이가 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선수의 두 번째 세트를 남겨두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세트는 항상 보여드렸던 그 룬특성 페이지. 하지만 이번 세트의 경기가 바로 끝나면서 결승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경기 화면 준비된 대로 여러분들께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선수의 그레이브즈 우르곧 이게 뭐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레이브즈의 승률을 어느 정도 쳐주기는 합니다만 이 낮은 옥규 선수의 이 우르곧이란 말이에요. 김민기 선수가 봤을 때는 양 선수의 승률 어느 정도로 좀 비율을 맞춰보실 수가 있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1대1 매치에서는 누군가의 그 챔피언 상성이 뚜렷하지 않는 한 네. 스킬샷이 되게 중요한 거고 라인상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 매치는 선뜻 예상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요. 네. 저는 그냥 봤을 때 옥규 선수가 다시 한번 그브 나올 거 알고 우르곧을 고른 걸로 봐서는 네. 파이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처럼 그냥 상대에게 땅바닥에 뿌리는 그 산성 추격을 네. 쓸 필요가 없어요. 쓰지 않고 계속해서 라인을 동등하게만 밀어도 충분히 좋은 상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괜히 스킬을 낭비한다 이러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김민기에서 네, 네. 네 전우엽 지금 네, 혐의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사실 네. 저도 되게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네. 비율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좋아요 우르곧 진짜. 아 그렇죠? 네, 아 그거 안 좋다고 그랬습니까? 아 네. 그게 좋은데 그렇죠. 잘 안 나와서 좀 네, 그런데 임시현에서는 몇 대 몇 예상해보세요. 저는 당연히 우르곧의 9대 1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대 1이요? 지금 네 이 중계를 하고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아 저도 당연히 우르곧의 승리를 점쳐보는데 자 양 선수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LOL 코리아 솔로 게임 토너먼트 결승전 두 번째 세트입니다. 양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4차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하단의 블루팀 진에어 갱맘 그레이브즈, 자 상단의 레드팀 나진호규 선수의 우르곳입니다. 이번에는 옥규 선수가 탈진을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전멸을 선택을 했고, 갱만 선수는 보호막을 선택을 했네요. 순간적으로 위치가 바뀌었을 때 폭딜을 예상을 해서 탈진을 드는 경우도 있는데 보호막을 선택을 했고요. 옥규 선수의 전멸은 뭐 그레이브즈 스킬을 한번 피하는 데에도 쓸 수 있고, 킬각이 난다면 따라붙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옥규 선수는 전멸을 선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갱맘 선수 30초 남았어. 오늘 그브 스킨은 많이 보네요. 이번에는 마피아. 네 여러 가지 스킨을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저게 코트가 기가 막히죠. 저 항상 그 무빙샷을 할 때 펄럭이는 저 장면 때문에 되게 멋있다고 평을 받고 있고요. 들고 있는 네, 외국 신사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들고 있는 저 톰슨 기관총하며 네. 아, 부족한 부분이 없는 스킨이죠. 모르는 게 없어요. 네 임시원에서 임시원에서는 항상 그 챔피언을 되게 자세히 보기 때문에 네.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있었나 싶어요. 지금 네 옥규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게임이 끝나는데 갱만 선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세트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약간 쇼맨십이 있었던 픽이었는데 본인도 되게 자신이 있어 했거든요. 네. 너무 허무하게 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빠르게 승부를 내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트의 부진을 여기서 만회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 미드라인 네 미니언을 서서히 잡아가는 옥규 선수, 자 갱만 선수로 도착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라인을 좀 조금 더 빨리 밀기 위해서 옥규 선수가 남아 있었던 건데 역시나 그레이브즈의 저 산탄 사격은 자비가 없네요. 네. 근데 그래도 이번에 뭔가 다르죠? 뭔가 다르네요. 네, 이전 세트는 미니언을 죽이기보다는 상대를 때렸는데 이번에는 미니언을 스킬을 이용해서라도 밀고 있거든요. 2레벨을 중요성도 있고요. 그렇죠. 상대가 빨리 뽑기가 없는 타이밍에 네, 데미지를 누적시켜주는 모습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오, 세 발이나 좋고요. 옥규 선수 이게 어찌됐든 라인을 미는 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옥규 선수가 이번에는 확실히 라인을 먼저 밀려고 하는 선택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그레이브즈의 저 산탄 사격을 맞을 때 뒤로 움직여서 다 피하진 못해도 두 발 맞을 걸 한 발로 죽이면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네. 네 그런 무빙도 좀 잘해주겠죠. 아 옥규 선수 무빙 좋고요. 자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지금 옥규 선수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갱만 선수는 지금 크게 그렇죠 이거 피해주면서 라인에다가만 퍼부어도 괜찮아요. 네 라인을 먼저 미는 그렇죠 지금은 따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라인만 밀어도 네, 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옥규 선수는 답이 없어요. 마나 마르고 계속 따라와서 때리기에는 미니언 끼고 싸워야 되거든요.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갱만. 자 그래도 지금 포인터를 옥규 선수 어느 정도 네 그런 좀 균형은 맞춰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CS는 17대15개 자 하지만 지금 만화의 그런 바닥을 보이고 있는 옥규 선수의 우르고 견제는 했지만 포션 하나 더 사온 갱맘이고 둘 다 플라스크 시작에 지금 옥규 선수는 만화가 다 마른 것 같죠? 네 이미 우르고는 몸도 마음도 상처인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 될 것 같네요. 와 확실히 예, 푸시력 자체는 진짜 따라갈 수가 없네요. 먼저 밀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만화를 전부 사용해서 민 건데도 그레이브즈가 만화가 남았어요. 깔끔하죠? 다행인 건 시스톤에 없이 돌아왔다라는 거. 자 이거 다 먹어야죠. 울고 싶네요. 네 스킬 통해서도 먹어줄 수 있고 네. CS는 똑같네요.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결기에 쳐주네요. 자 그레이브즈 갱만 선수도 다시 라인에 복귀합니다. 자 옥규 선수 그레이브즈 갱만 선수 현재 4레벨 구간 아무래도 네 가장 좀 관건이 될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6레벨 구간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궁극기를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연막탄 하나를 그냥 생으로 날린 거고 옥규 선수 백무빙 할 거를 안 하고 오히려 전진 무빙을 해서 네. 갱만 선수가 생각한 거보다 지금 무빙이 좀 잘못됐죠. 갱만 선수가 옥규 선수가 빠질 걸 예상하고 앞으로 뛰었는데 아파요. 자 옥규 이거 그냥 수류탄도 안 던지고 와 지금 다 맞췄어요. 네 이것도 빨리 맞기 등 뒤에 꽂혔죠. 이거 좀
옥균수 맞딜할 때 그부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옥균수 마나가 있을 때는 쉴드를 올릴 수 있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호막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면으로 섰을 때 이 우르곳의 그 풍채 지금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손해를 보고 있는 갱맘선수입니다. 저런 챔피언이 실제로 다가오면서 막 미사일을 날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그냥 맞아야죠. 예,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일단 맞딜은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마나 포션을 좀 많이 들고 와서 옥균수가 계속해서 해주는 플레이가 좋아요. 네.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리 네 개인 괴물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6레벨이 됐는데 여기서가 문제거든요. 그레이브존은 순간 누킹이 되는 스킬을 가지고 있고 옥규 선수는 위치를 바꾼 뒤에 본인이 강력해진 버프를 통해서 지속딜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탈진을 들고 왔기 때문에 상대를 발을 묶어놓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탈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레이브존이 빨리 뽑기를 뒤로 썼을 때 그 상황에 좀 애매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멸로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딜교에서 상당히 이득 많이 보고 있는 옥규 선수입니다. 결국 수류탄만 맞추면은 이어지는 스킬 세 방이 탁탁탁 들어가고 수류탄 자체에 이제 뭐 방어력 감소나 뭐 추가적인 이제 도트 데미지까지 들어가면은 딜교는 무조건 압살하는 거거든요. 네. 아 쉴드. 거기다 지금 CS도 한 네 아홉 개 차이 벌려놓고 있죠. 그렇죠. 네 마나도 별로 없고 갱만 선수의 보호막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주문은 갱만 선수가 보호막 오규 선수가 전멸입니다. 조금 소소한 부분인데 우르곳 패시브가 상대방 이제 공격력을 깎는 패시브라 약간의 이득을 볼 수가 있죠 또. 장신구 통해서 들키니까 안 가는 척하면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어땠을까 싶기도 그렇죠. 해요. 이게 한 번 끄는 게 오히려 엄청 손해인 것 같은 게 엄청 빠른 귀환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라인 맞춰놓고 가는 옥규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옥규는 라인을 개수를 맞춰놓은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라인이 당겨지는 라인인가요? 일단 먼저 오는 쪽이 레드 쪽이라서 이게 동등해지겠네요. 그래도 먼저 먹고 간 옥규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경험치도 먹었고 돈도 많이 들고 갔거든요. 결과적으로 포션도 더 샀겠죠? 그쵸 그쵸. 포션의 차이가 나죠. 특히나 그 우르곳이 지금 마나 소모가 크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마나 포션의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득이죠. 자 CS52-63개 이미 10개 차이는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갱맘 선수 자 빠르게 CS를 수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이전 경기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저렇게 산성 추적을 맞게 되면은 이거죠. 미니언이 있던 말던 유도탄으로 뽑을 수 있거든요. 그걸 맞게 되면 옥규 선수가 갱만수 힘들어요. 저거 피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전에 앰비션이 잘했던 부분은 저거죠. 산성 추적을 안 맞아줘요. 네. 근데 갱만은 맞고 있어요. 저게 맞으면 옥규 선수가 좋거든요. 거기다가 그 쉴드를 사용을 하면 산성 추적에 꽂힌 큐스킬이 슬로우가 또 추가가 됩니다. 발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거 잘 피해요. 초능력과 위치연한기 들어갔어요. 위치연한기 들어가는데요. 기어가요. 자 갱맘 선수, 오규 선수. 이게 뭐 맞은 게 맞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고 갱맘 선수가 되게 잘한 게 바로 궁극기 안 썼어요. 버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후에 꽂아서 일단 맞았는데요 이거. 보호막 있어. 보호막. 오규. 선취점이. 그레이브즈로 떴는데 네 자 동시에 갔는데요. 이게 옥규 선수가 보호막 더블 스케일이 있어서 와 3탄 사격이 레벨업이 또 한 번 그래도 이게 3탄 사격이 이 정도의 데미지를 보여주네요. 네 자 선취점 갱만 선수입니다. 자 결국엔 승리는 갱만 세트 스코어 1-1 자 결승전 3세트로 진입합니다. 이거 정말 대박인데요? 네. 저는 사실 그레이브즈가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옥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우르곳에는 쉴드를 늘릴 수 있는 스킬도 있는데다가 피 자체 보유량도 옥규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길 것 같았는데 선탄 사격 3방은 진짜 얼굴 앞에서 맞으면 이 정도의 데미지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 일단 양 선수들이 똑같이 러브샷을 한 듯이 네 같이 눕긴 했습니다만
선취점은 네, 그 초고속 카메라 검증 결과 네, 먼저 네, 갱만 선수가 먼저 잡은 것으로 판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3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3세트는 블라인드 픽이잖아요. 그쵸? 네, 블라인드 픽 어떻게 예상해 보십니까? 이러면은 옥규 선수는 우르곳을 또 한 번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그레이브즈라든지 칼리스타 쪽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갱만 선수가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시오페이아의 재등장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그레이브즈 미러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모데카이저 미러전은 어떻게 예상해 보십니까? 그건 안 나올 겁니다. 옥규 선수는 네. 모데카이저보다는 블라디미르를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냥 케이틀린을 둘 다 짚을 가능성도 있어요. 옥규 선수도 케이틀린으로 승리를 많이 챙겼었고 갱맘 선수도 미드 케이틀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전하게 갈 거면 둘 다 원딜을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1등과 2등을 나누게 되는 네, 결승전입니다. 1등 상금이 900여만원, 2등이 550여만원. 네, 뭐 상금이 뭐 그렇게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선수들 입장에서는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1등의 명이겠죠. 네, 솔로킹. 네, 뭐 지금 뭐 몇 명의 선수들이었죠? 일단 뭐 국내에 있는 네, 프로 선수들 다 모여갖고 한 명의 최강자를 뽑는 건데 여기 지금 두 명이 있는 겁니다. 갱만 선수와 옥규 선수가요. 자, 마지막 한 세트를 앞두고 양 선수들의 그런 좀 진영 선택이 지금 약간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네, 뱀픽 화면 바로 넘어가는 대로 여러분들께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라인드 픽이기 때문에 뭐 배는 상관없이 바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챔피언 픽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같은 미러전도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미러전도 나올 수가 있죠. 블라인드 픽이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한 챔피언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은 선수들 간에 지금 블루, 레드 진영을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갱만 선수가 레드팀인가요? 이게 위아래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선수들이. 네. 밑에서 올라가면서 때리는 게 좋냐 아니면은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되게 고려를 많이 하는데 지금 아직 정하는데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양 선수들의 뱀픽 화면 네, 화면 전환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A 코리아 솔로킹 토너먼트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한 세트 이제 한 경기도 아니고요 한 세트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네, 뭐 더 보고 싶은 분들도 되실 수 있고 네, 뭐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도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이번 경기로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네, 뭐 하지만 뭐 솔로킹은 여기서 끝나긴 합니다만 아주브 TV에서 이제 계속 진행되는 뭐 기타 개인 방송이 네, 많죠. 프로게이머에 대한 개인 방송이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 부탁을 드리고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세트를 앞두고 자 양 선수들의 네 지연이 네 자 모든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블라인드 픽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저거는 아닐 겁니다. 저거는 사실. 네, 다이애나는 아닐 거고요. 이거 모데카에서 고른 거랑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다이애나 고르면 네. 약간 더 낫죠. 다이애나 보니까 플레임 선수가 생각이 좀 나네요. 아 그렇죠. 플레임 선수 탑 다이애나로 뭐 멋있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다이애나는 지속적인 너프와 또 약간의 버프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잘 안 나오는 챔피언 중에 하나고 그냥 갱맘 선수는 저거를 관심을 얻기 위해 올려놓은 거예요. 네. 이 선수 종특이에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선수는 저거 안 고릅니다. 이랬는데 뭐 고르면 네, 그렇죠. 예. 네. 안 고르죠. 관심이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실제 선택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결승전 마지막 세트의 다이애나는 정말 뭐 어떤 챔피언이 나올까요? 일단 뭐 보편적으로 원딜이 나올 수도 있겠고 원딜이 나오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마지막 어? 게임이기 때문에 우르곤 미러전? 아니겠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LOL 챔피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이 올라프기 때문에 올라프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겠습니다. 네. 라일락 선수가 도끼 던지고 예. 집으로 들어간 거 보셨잖아요. 예, 첫날에 제가 그 중계를 안 해서 어어? 아 이거 갱만 선수가 같이 나왔으면 되게 재밌는 싸움이 나올 수도 네. 있었는데 옥규 선수는 우르곳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계속 지고 있는데 그 부상대로 계속 졌는데 일단 뭐 블라인드 픽이라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마지막 한 세트 네 마지막 세트 결승전입니다. 자 양 선수들의 챔피언 픽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시노규 우르곳 자신해요. 갱밤 선수는 그레이브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와 똑같아요. 네 위치만 바뀐 거죠? 그렇죠. 이게 우르곳 미러전이 됐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아 마지막 순간에 챔피언이 바뀌면서
이러면 그레이브즈 대 우르고시 또 한번 될 것 같은데, 뭐 전경기 결과 자체가 사실 마지막에 한틱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머난 쪽이 좀 더 유리하다기보다는 역시나 이번에도 얼마나 이제 손을 잘 쓰느냐가 중점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두 번째 세트에서 승리는 갱맘 선수가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정말 미세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그 진짜 네. 한틱 차이였죠? 네, 뭐 한틱도 아니고 거의 러브샷급이었었는데 선취점이 갱맘 선수로 나오는 바람에 갱맘 선수 승리를 가져간 그런 느낌의 경기였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한 세트, 3세트는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네, 여기서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네, 우승 타이틀 가져가는 겁니다. 자, 경기 준비가 이제 곧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 자, 갱맘 선수, 옥규 선수 다시 한번 리매치가 됐는데 네. 아마 옥규선 들어가자마자 아 또 그 뭐야 이럴 것 같아요. 사실 그레이브즈보다는 갱맘수가 고르는 것들이 AP 캐릭터들도 많기 때문에 네. AP 캐릭터들 잡아먹는 데는 또 오르고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분만 아니면 돼라는 마인드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갱맘선수는 그레이브즈예요. 약간의 그 우르고스를 할 수 있는 여지는 1초까지는 보여줬는데 역시나 그것도 관심이 필요했던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유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간에 뭐 두 번째 세트는 리벤지 매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는 뭐 갱맘 선수가 승리를 갔습니다만 옥규 선수 이번에 뭐 네 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왔겠죠. 자, 일단은 뭐 우르곳과 그레이브즈 뭐 많이 뭐 붙어본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만 우르곳이 승리를 가져가려면 좀 어떤 타이밍에 좀 승리를 그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르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승리를 가져가려면요 한 번에 좀 막 몰아치는 식의 싸움보다는 포킹 챔피언 한다는 마인드로 수류탄 한번 발라서 딜견 한번 하고 또 그게 안 먹히면은 그냥 자기도 뒤로 빠지고 이런 식의 싸움에 반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부터 계속 언급해드리는 게 초동력학 위치 전환기 썼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보면 포탑에서 쓰면 포탑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서 상대가 빠져나가는 무빙을 하겠지만 네. 라인 중간에서 쓰게 됐을 때는 리스크가 더 큰 게 결과적으로 미니언한테 내가 두드려 맞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점을 고려를 하면 초동력과 위치 전환기가 거의 뭐 쓸모없는 수준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그걸 쓸 거면 라인을 클리어하고 써야 돼요. 네.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규 선수의 그런 네, 신뢰라는 저를 할 줄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네. 많이 해보면 느낍니다.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라인에서. 네. 괜찮으시겠어요? 갱 유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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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은 전우협이 별로 안 무섭나 봐요. 네. 아,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가기로 하고요. 양 선수의 경기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LOL 코리아 슬로킹 토너먼트 마지막 결승전 마지막 한 세트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네, 갱맘 선수 대 옥규 선수 옥규 선수 대 갱맘 선수 마지막 한 세트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자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블루팀 나진 옥규 우르곳 자 상대 레드팀은 진에어 갱맘 선수 그레이브즈입니다. 아 근데 다시 한번 전멸이라는 게 옥규 선수 전멸보다는 사실 그레이브즈는 어차피 들어올 거라서 탈진이나 점화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옥규 선수 그냥 전멸입니다. 그쵸, 갱맘 선수처럼 차라리 점화라도 드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냥 옥규 선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평소에 플레이를 할 때 원딜이라는 포지션은 보호막이나 전멸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점화 탈진 선택은 요즘에 없잖아요, 원딜이.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 사용하는 그 스펠을 드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갱맘 선수는 공격적으로 점화를 들고 왔고요. 약간 스펠만 봤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갱맘이 이기고 가는 싸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옥규 선수가 카시 카운터로 네, 저 우르곳을 연습했다는 채팅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실제로 카운터가 되는 게 그 산성 추적 이후에 들어가는 스킬이 너무 아프거든요. 네. 근데 그레이브즈는 맞아도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되었습니다. 않아서 조금은 손해를 본 느낌인 것 같아요. 갱맘 선수는 그레이브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시 카운터로 우르곳을 연습해왔다고 옥규 선수가 채팅을 치고 있는데 이러면 또 그레이브즈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되는 느낌이네요. 아니 옥규 선수는 되게 채팅이 웃긴 게
옥규 선수가 채팅창에 저게 맞나요? 아니 내가 원딜 할 걸 알고 있었다니 이러는데 아니 옥규가 원딜 할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뻔히 알고 있는데 옥규 선수 원딜만 고르지 않았나요? 약간 옥규 선수가 네 원딜 하는 건 다 뻔한 거라 되게 간파당한 느낌을 느끼나 봐요 옥규 선수는. 자 뭐 아무튼 네 자 이 그레이브즈를 선택을 해서 옥규 선수의 그런 좀 의중을 오? 체력의 상태가 용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따라가면서 좀 맞춰줘서 자 최단 시간 정렬이 빠지고만 해요. 이게 옥규 선수가 지금 집중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초반부터 딜교환 당하는 것도 그렇고 아우 지금 집중 못할 만하죠. 자기가 원딜 할 줄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낮은 옥규가 원딜을 예상이 깜짝 놀란 거죠.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부터 일단 멘탈 패배가 시작이 됐고 내가 나신의 원딜러인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딜 할 걸 알다니 역시 갱맘은 대단해. 바로 간파당한 옥규. 자 옥규 선수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갱맘 선수 자 이 그레이브즈의 그 우월한 라인 클리어 기능을 앞세워 자 포탑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피해를 줍니다. 고통받는데요 옥규 선수. 사실 전경기 우르곳이 압박을 잘 넣고도 그러니까 그걸 유지를 하고도 나중에 러블샷으로 졌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면은 지금 압박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전 경기와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네, 옥규 선수가 상당히 좀 많은 딜을 잘 넣어줬었는데 이전 세트에서는요. 이전 세트에는 딜을 넣기도 넣었고 라인을 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당겨놓고 가는 걸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됐고 거기에 지금 전멸도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전멸이 돌아오는 타이밍까지는 그냥 5분을 그냥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갱맘은 네 밀고 가면 될 것 같죠? 선택은 갱맘이 더 할 수가 있는 게 더 밀고 가도 돼요. 굳이 지금 안 가도 되는데 일단은 가는 걸 선택을 하나요? 가는 척? 가는 척이네요. 이게 안 가도 되는 게 지금 돈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랑카를 두 개를 사고 포션을 살 수 있는 타이밍에 집에 가고 싶지 지금 가는 건 그렇게 네, 좋지 않아요. 아, 지금 밀고 이런 거 이런 게 전경기 때 안 돼서 그레이브즈가 압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잘 되고 있네요. 아 갱맘 선수가 3세트에 들어서서 이 우승에 대한 욕심을 살짝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육규 선수가 CS를 방해하고 있어요. 네. 딜교환하면서 CS를 방해하고 있고 확실히 도랑카를 하나를 먼저 들고 온 걸 네, 이 점을 살리는 그런 무빙이죠. 그렇습니다. 자 CS29개 귀환 선택하는 갱맘 선수입니다. 그러면 갱맘은 도란검 2개와 좀 더 많은 포션으로 복귀가 가능하겠죠. 그 사이에 또 벌었던 CS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모습이고요. 네. 아이템은 갱맘 선수가 어느 정도 앞서 나갑니다. 경험치는 옥규가 조금 앞서 나가는 상황이고 6레벨이 됐을 때의 싸움이에요. 근데 역시 누킹이 되는 그레이브즈가 확실히 좋은데 옥규 선수 이거 파괴법이 있나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싸움 자체가. 이미 밸런스가 좀 무너졌어요. 스킬 구성 자체도 옥규 선수는 지속으로 딜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순간 딜이에요. 극복을 해내려면 네. 일단 네, 라인을 밀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제 포탑에 좀 데미지를 가하는 갱맘 선수. 자 옥규 선수 어떻게든 이 파이법 찾아야 됩니다. 이전 세트에서는 정말 동등하게 플레이했거든요. 이번에 슬슬 서로 6렙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죠. 극복하려면 미는 것밖에 없는데 갱맘도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쥐고 있는 걸 놔주지 않고 있고 6레벨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위협적이잖아요. 포탑에 왔을 때 초능력과 위치 전환기를 쓰던지 네. 그쵸? 뭐 이런 타이밍에 쓰던지 그게 아니면 궁을 쓸 타이밍이 안 나와요. 자 6레벨입니다. 아 어려운데요 이거. 계속 이렇게만 가면 사실 네 이점이 없어서 그 부분 하나 없을 때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전멸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선택 또 마음이 안 나나 보네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빨리 뽑기가 없는 타이밍 때 초능력화 위치 전환기를 쓴 다음에 수류탄을 연계해서 맞추고 하는 게 최고의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번 이 포탑, 1차 포탑에 지금 주는 데미지도 상당해서 어느덧 지금 한 50% 절반밖에 남지 않은 포탑의 체력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옥규 선수는 네, 지금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옥규는 급하고 갱만 보면 CS 천천히 집어먹으면서 라인만 밀고 있는데 유리해지죠? 이게 싸움이 되게 재밌는 게 결과적으로 푸시력이 좋은 챔피언들이 이 솔로킹에서 이때 보는 건 포탑 데미지 누적과 CS 먹을 때 저 들어가는 마나 옥규 선수 마나 부족한데 마나를 미니언에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뭐 전멸 돌아오는 시간 아 여기서 쓰면 그냥 빨리 뽑기 위로 들어가도 되고요. 네. 저 마나 없어요 옥규. 갱맘 선수는 마나가 아주 충분합니다. 자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옥규 선수. 이거 누가 보면은 소독력과 위치 전환 게 위치만 바꾸는지 알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살짝 의도한 것 같긴 같은 게 점화를 소진만 시키고 도망가기 위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키를 내기에는 되게 부족한 스킬임에는 분명합니다. 일단 성공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데 성공했어요.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죠. 네. 이거는 진짜 전멸이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전멸이 뭐 공격 스킬은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거 2등 어? 이거 갱만 뭐야? 이거 초동력한 위치기가 선호 챔피언의 위치뿐만 아니라 상금의 그 위치를 바꾸고 있는데요. 아! 오규 미니언 떴다! 미니언이 소환사 한 명이 갱마음 선수의 확실한 딜교환도 있었고 마지막에 한 틱이 뭐죠? 미니언이 저 녀석이 빨간 코기 하나 날아가거든요. 아니 저 녀석이 한 대 쳐서 저게 야 와 저 조그만한 게 1등 상금 저 미니언한테 줘야겠네요. 저 미니언한테 어시 네 저거는 좀 줘야 되겠는데요. 갱마음의 미니언이 저걸 막타는 저걸 저게 맞췄습니다. 네 역시 미니언 호피